꿈 해몽 문의드려요. 꿈에서 회사 전무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 오셨고 제가 전무님께 업무 관련 보고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가시려고 하는데 따로 저한테 귓속말로 자동차 제네시스 G80이 들어오면 말해달라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몽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몽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꿈은 개인적인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의 해몽은 꿈을 꾼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과 마음의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 전문인과의 대화, 업무 보고 그리고 자동차 제네시스 G80이 등장하는 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회사 전문인과의 대화와 업무 보고는 근무 환경에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조직 구조, 업무 프로세스 또는 업무 범위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동차 제네시스 G80은 꿈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동수단이며 제네시스 G80은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꿈을 꾼 사람의 인생에서 높은 수준의 성취나 성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꿈을 꾼 사람이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으려는 욕구와 노력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귓속말로 자동차 제네시스 G80이 들어오면 말해달라는 부분은 꿈을 꾼 사람이 어떤 비밀이나 중요한 정보를 받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꿈을 꾼 사람은 조심스러움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꿈 해몽은 개인적인 상황과 마음의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해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